그래서 내가 보유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아침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위로 가면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요번에 이렇게 급등할 때 좀 잘 지켜보고 지금 와서는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에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방산주. 네. 그래서 방산주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방산주는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또 많이 수입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워낙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어내고 또 그 단가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 헤어로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두 개의 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위로 간다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매수 자리는 아니다. 아. 그렇게 보여지고. 현대로템 같은 것도 탱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그런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통 주가는 그 해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고 1년 후, 2년 후에 좀 잘 되더라도 당장 이렇게 제조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돼서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보면 현대로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대표는 보면은 매출이 조금 늘지만은 이렇게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1,900억 올해 같으면은 뭐 1,500억. 네. 현대로템은 철도도 합니다. 그리고 네. 탱크도 만들고 하는데 시장에서 좋게 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무제표, 매출, 그 다음에 당기순이 보고 네.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 실적, 올해 실적, 그게 올해 실적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 부분에서 매도,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비행기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납품도 하지만은 또 다른 부품은 비행기 부품을 많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보잉사 이렇게 날개 같은 걸 만들고 매출 또 제가 이렇게 이 회사가 사천에 있는데 제 고향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요? 그리고 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몇 년치 물량 이렇게 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던 좀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또 방산보다는 이 회사는 제가 월봉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6, 8만 원, 이렇게 10만 원 향해서 가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좀 매수해도 되고, 단기로는 이렇게 좀 현재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자꾸 차트에서 보면은 흘러내리고 고점이 쌓이면은 좀 이렇게 그렇다고 또 빠질 종목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실적 한번 볼까요? 이 종목 이제 매출은 작년에 2조 7천억, 올해 3조 7천억,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1,100억, 올해 2,500억, 예. 이렇게 실적은 턴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 이렇게 실적이 턴대면은 여기서 잘 빠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종목이고, 횡보하다가 하반기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방산주는 현재는 보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점이 여기 이렇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는 이렇게 뭐 대통령께서 해 나간다든지 또 이렇게 뭐 또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 한번 급등했다가 또 밀리다가 급등했다 밀리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턴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생각만큼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유자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뭐 방산주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만 뭐 굳이 장기적 시각이 아니면 다른 섹터도 있고 앞에서 언급해 주신 것들도 있는데 예. 굳이 뭐 방산주를 봐야 되냐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은 게 2차전지인데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포스코홀딩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신고가를 돌파하고도 오늘도 막 16%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봉 신고가, 예. 월봉 신고가, 예. 연봉에서는 이렇게 앞에 고점 가까이 왔다 그죠? 와, 예. 2008년 이제 이렇게 간중 이렇게 자 이때 위른 버핏이 이렇게 뭐 오퍼런가 사서 네. 이렇게 신고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먹튀했던 그렇게 된 종목이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실적은 작년 올해 그만큼입니다. 예. 2분기 실적 오늘 발표했는데 조금 좋게 나왔지. 네. 시장에서 예측치보다 한 6%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좀 실적은 그만큼만 한데 이렇게
제가 요 앞에 부분에서 위를 넘어갈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차전지 이 회사가 뭐 종목을 자회사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보면은 포스코 부츠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근데 포스코 스틸리라는 종목 이렇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특징이 뭐냐면은 일자변을 보면은 오늘도 기간 외인이 팔았다, 그죠? 많이 팔았네요. 외인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엄청 140만 원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치니까 보통 뭐 이렇게 뭐 40억 뭐 하든가 아니 2천억 몇천억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개인들이 약 엄청나게 이렇게 통계를 잡힙니다. 많이 산 통계가 포스코에서만 다 샀습니다. 와. 다른 종목 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뭐 40만 원,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역시 에코포로 그치.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현재는 매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생각만큼 공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유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등할 때는 이렇게 그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면 생각만큼 팍 끊기지 않습니다. 대행주는. 우리가 소행주는 이수와 테마로 급등했다. 다음날 뭐 다시 원위치 2, 3일 만에 원위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종목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수 베타실스가 신고가 나오고 나서 잘 가듯이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 보유자들은 종가상 월세를 안 깨면은 좀 이렇게 당분간 가지고 가면 안 좋겠나. 왜냐면 개인이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는 현재 뭐 또 자회사를 많이 가고 있지만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하더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 올리잖아요. 와. 그런 보유자들은 제가 볼 때는 5일선을 안 깨면은 한번 계속 가져가도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매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매수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고 그래가 죽는, 양봉이 한두 개 더 논다면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 안 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봉이 짧은 봉이 쫙, 딱딱딱 놓으면서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 때보다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손절가 잡고 한번 해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고 보유자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면은 또 개인들이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좀 보유자들 가지고 있고 매수는 이렇게 좀 거래가 죽는 양봉이, 음봉이 한두 개 이렇게 놓을 때 주가가 끊기면 안 되고 그때는 한 번 정도 소액으로 매수해서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못하다가 물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보유자들만 사실은 좀 이렇게 대응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당일날 급등할 때 제가 몇 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5분 봉에서 고점에서 한 5% 정도 안 밀리면은 가져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죠. 만약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종목인데 일봉 이렇게 되었잖아요. 신고가 나왔잖아요. 역사적인 신고가. 와. 근데 자, 분봉에서 이렇게 내가 보유자라면은 신고가 나왔을 때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은 매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이 고점에서 폭이 한 5% 6% 안 밀리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그래서 요 중간에 파는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져가고 자, 내일도 이 종목이 뭐 한 5%, 3%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가든지 아니면은 또 다시 전일 종가로 깨고 내려오면은 뭐 수익 실현해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은 항상 매도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최대한 제가 이제 하는 표현이 있는데 생선은 가시까지 말라먹자. 이런 우리 개인들의 손실 난 적이 많잖아요. 10%, 20%, 30% 손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날 때는 최대한 끌고 가서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좀 당분간 전일 종가 이럴 때는 뭐 내일 다음날 한 마이너스 5% 정도 안 밀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나면 한 분할 매도로. 그렇죠. 분할 매도라도 약간 수익 실현해주고 또 자리가 놓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면 매수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또 내가 매도했을 때 다시 자리를 잡으면 또 매수
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폴스코 홀딩스가 하루에 16%씩 오르는 건 처음 보신 거예요? 저는 예, 처음 보죠. 예, 이렇게 이 대행주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좀 처음 보고 그래서 장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이런 현상은 개인들이 큰 손들이 많이 해요. 1억석, 아, 5억석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이제 전업 투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원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원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어떤 개인이라도 한 300억, 500억 이렇게 신고가 놓은 종목들은 사는 큰 손이 많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어떤 개인 같습니다. 통계로 보면은 한 20만 주 한 증권사에 샀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되죠. 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신고가 나왔을 때만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날 상한가 갔거든요. 이런 날도 개인이 와. 500억, 300억 이렇게. 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자리는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내가 보유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아침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위로 가면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최단 우랑주 같으면 한 고점에서 한 5%. 네, 5%. 안 밀리면 계속 가져가면 이렇게 고점에 매도가 가능하죠. 자, 예를 들면 일수 베타시스.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 역시 만약에 내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일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그날, 다음날 단타,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이렇게 많이 샀을 때 주도주가 돼서 한 15%, 20% 가는 종목을 주도주를 하는데 이 종목 역시 아침에 움직이면은 매도를 그렇게 빨리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거는 빨리 매도하지 말고 최대한 가져가고 고점에서 5% 정도 밀릴 때 이렇게 좀 밀고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 않으면 주도주가 되면은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갑니다. 예. 제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게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보니까 되게 소부장들 네.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거라고는 보시나요? 2차전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G 셀 업체는 제가 항상 이 종목 설명하면서 고점을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 종목 역시도 저는 여기 넘어간다 봅니다. SK 아이테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일 핫한 종목이 에코포로잖아요. 120만 원. 에코포로인데 이때 에코포로는 최근에 이제 통계 공매도 통계 잡힌 것은 1조 3천억. 자 그러면은 이때 공매도 친 사람들이 이때 손절이 계속 나왔다 봐야 됩니다. 현재는 가는 경우는 거의 다 소스키죠. 커버링. 예, 이렇게 한매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매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금요일까지 제가 이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1조 3천억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전부 다 스퀴즈 때문에 한매 때문에 가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맞고 그전에 제가 사이트를 댓글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에코포로 이렇게 공매도 이렇게 보는 사이트입니다. 거래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저보고 자꾸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어떤 사람 따라한다는데 제가 한국 최초로 공매도 이렇게 실전 공매도 책을 쓴 사람이고 실제 공매도를 깊이 연구를 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이렇게 저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물량이 160만 주 금액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금액은 보면 현재는 1조 2천억, 1조 네. 3천억. 그리고 이 단가가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수량은 주는데 아. 이렇게 잔고 금액은 안 줍니다. 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사이트를 보고 종목을 치면은 다 이렇게 공매도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걸 깊이 있게 안 봤는데 지금은 공매 물량이 많고 신고가 놓으면은 이렇게 한매가 놓잖아요. 그래서 금량 같은 경우도 막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이트를 지금은 물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종목이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에코포로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크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종목에서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고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같으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손절 물량이나 보고 만약에 저렇게 1조 2천억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이야기 했습니다. 3천억 정도 잔고가 남았을 때가 고점이지 않겠나. 제 예측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에코포를 한번 보면은 오늘도 개인들이 일단 매도했잖아요. 네. 자, 개인들이 3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 통계를 보면은 일단 개인들이 일단 오늘은 에코포로는 13만 주 매도했습니다. 근데 기간은 2만 4천 주. 자, 외국인은 12만 주. 그렇게. 현재는 어떤 회사에 나타나면 지금도 공매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평가 됐다 분석하는 거죠. 일부 치더라도 판매하는 게 손절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일 통계 놓으면은 또 좀 줄겠죠. 그래서 이 통계가 현재 1조 한 3천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천억 정도가 저는 저점이지 않겠나. 즉, 손절보다 매도 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고점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분석이 이렇게 뭐 안 되고 네.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LNF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포로 BM 역시 현재 공매도 물량이 많죠. 한 1조 에코포로보다 조금 많다. 많게 이렇게 통계 잡힙니다. 네. 이 역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오늘 기간, 그 다음에 외국인 4만 주,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네. 14만 주 팔아도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역시 공매도 물량이 금액으로 뭐 한 3천억, 4천억 정도, 그리고 그때 혹시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잡힌다는 것은 또 공매도 물량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좀 매도하면은 되지 않겠나. 현재는 좀 따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할 때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다고. 더 간다 하고 저도 이렇게 100만 원 안차하면은 저도 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물량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LNF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NF는 이 종목은, 이 종목 역시 공매도 물량이 7천억인가 이래 있습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 공매도 친 사람들이 현재 수익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친 사람들은 현재 손절 폭이 도달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공매도 그렇게 소퀴즈가 안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면 리포터는 뭐 좋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앞으로 좋다 이렇게 놓는데 이 종목도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가면서 외국계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손절 물량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따라가도 이렇게 에코포로처럼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 보고 이제 금량은 보겠습니다. 금량이 이제 코스피 200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면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렇게 좀 많이 때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때렸는데 전부 다 또 손절 물량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보면 외국인 기관 약간의 손절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개인들은 팔았지만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팔죠. 이제는 팔지만은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위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개인들이 팔 거 아닙니까? 가격이 더 오르면은 개인들이 팔고 손절 물량보다 공매도 치는 물량이 많을 때 그때가 한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한 제가 추측할 때 한 3천억 정도 에코포로 같으면은 고점이지 않겠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네요. 금량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거죠. 금량은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뭐 손절 물량, 요 부분에서는 손절 물량이 좀 나왔다 봅니다. 이게 보면 외국인 손절 물량이지 않겠나. 현재 보유자들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일단은 또 매수는 조금 지금은 좀 약간 그렇습니다. 가다가 쉬어가는 자리에 놓으면 매수 손절가 잡고 그렇게 보고 현재는 보유자들은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고스모 신소재. 자, 이 종목 역시 공매도 물량 많지가 않은데 이 종목 만약에 이 종목도 이렇게 위로 가면은 또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잘 지켜보고 이런 자리 같은 경우 현재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손절가 잡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면 또 손절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보유라면은 자기가 분석을 잘했어. 과연 진짜 이 회사가 2차전지 하는지, 또 자회사가 하면 실적이 언제 반영되는지, 매출이 일어나는지 좀 확인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현재는 그럼 뭐 보유자들은 다 셀업체도 가지고 있고, 에코포르, 에코포르, BM, 뭐 보스, 부채엠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팔지 말라. 예. 더 가져가라, 보유자는. 예. 그렇죠. 이제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가다가 주다가 멈칫멈칫 하면서 주가가 역별될 때가 고점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천억 정도. 예. 네. 그러면은 신규 진입자들은 조금 눌렸을 때,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고. 지금도 들어가도 손질을 딱 정하고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놓을 때보다는 이렇게, 예. 거래가 죽으면서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쉬어갈 때. 예. 이때 한번 매수해보고 손질가 잡고 해봐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대의장님께서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점 넘어서 올라갈 확률 높고 에코프로는 100만 원대에서 조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가 2차전지 기업 중에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뭐 해볼 만하다.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평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뭐 퍼 계산한다든지 실적 계산하든지 그런 게 이제 안 통하니까 네. 그렇게 심리 싸움이죠. 제가 볼 때는 심리 싸움. 예, 심리 싸움이고 이제 전에 전쟁이 붙었으니까 잘 그렇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사고 나면은 또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요번에 이렇게 급등할 때 좀 잘 지켜보고 3년 후 또 이렇게 보다는 좀 잘 지켜보고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준 다음에는 개인들이 연속으로 사주면은 더 가겠지만은 현재 보면 개인들은 이렇게 매도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너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개인들도 약간의 전체적으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